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 생리학 기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생리학이죠. 자,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트레이닝의 원리는 무엇이냐?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이닝의 효과는 운동에 동원된 근육에만 발생한다. 여러분들, 운동에 동원된 근육에만 발생한다. 자, 그리고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근력 향상에는 저항성 트레이닝이 적합하다. 즉, 다시 말하면, 동원된 근육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운동 형태가 유산소성 운동 형태인지, 무산소성 운동 형태인지,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근육의 수축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뭐예요? 운동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원리죠. 자, 이 원리는 특이성의 원리. 자, 정답은 1번. 특이성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가역성의 원리는 뭘까요? 가역성,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중단하면 운동 전 상태로 감소한다는 원리가 바로 가역성의 원리고요. 그리고 과부하의 원리는 항상 운동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강한 자극, 즉 강한 부하를 주어야지만이 그 부하에 적응하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원리는 운동의 강도나 휴식이나 그리고 트레이닝 방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변화를 해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적절한 트레이닝 효과를 얻는 원리가 바로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은 1번 특이성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자, 체온 저하시. 체온 저하시. 생리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체온이 저하되었을 때, 저하되었을 때. 자, 우리가 추울 때를 말하는 거죠. 추울 때 우리가 신체적 반응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바로 떨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실 이 문제는 무척 뭐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울 때 골격근 뜰림이 증가가 된다. 왜 골격근 뜰림이 증가가 될까요? 우리 몸은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부열을 올리기 위해서 말초 혈관의 수축 그리고 근육의 떨림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온 체온일 때가 아니라 고온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볼까요? 자, 지구성 트레이닝 후, 지구성 트레이닝 후. 동정맥 산소차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먼저 지구성 트레이닝입니다. 지구성 트레이닝,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지구성 트레이닝, 유산소성 형태, 그죠? 그러면 산소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대 동정맥 산소차. 자, 심장에서 혈액이 펌핑돼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동맥에서 많은 양의 산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온몸을 돌면서 산소가 소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한다는 것은 동맥에 있는 산소 양과 정맥에 있는 산소 차이가 그만큼 크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의 산소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지구성 트레이닝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산소를 그만큼 유산소성 대사에 의한 운동이기 때문에 산소를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산소를 사용을 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어디서 만드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유산소성 대사가 ATP, 즉 에너지원을 만드는 공장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미토콘드리아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건 맞죠. 그죠? 많은 양의 산소를 활용을 해서 많은 ATP를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는 다둘다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밀도는 감소한다. 자, 우리가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혈관을 통해서 운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구성 트레이닝을
하고 나게 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밀도가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가가 되는 것이죠. 결국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총 혈액량이 증가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산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즉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뭐죠? 혈액 중에서도 적혈구죠. 그래서 혈액량 중에서도 적혈구수라든지 혈장량이 증가가 되어서 총 혈액량도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바로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기에서 운동 유발성 근육 경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운동 유발성 근육 경직, 이게 뭐죠? 운동을 하는 중에 근육이 경직됐다. 즉, 경련이 일어났다.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쥐가 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볼게요. 발생하기 쉬운 근육을 규칙적으로 스트레칭한다. 자, 우리가 준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경의 비정상적인 조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근육 경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히나 발생하기 쉬운 근육에 스트레칭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니은,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니은, 필요시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운동이 되어서 근육 피로가 가중이 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필요시에 적당한 상황에서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은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디귿,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렇죠. 많은 양의 땀을 운동을 통해서 많은 양의 땀을 흘린다. 즉 수분이 고갈된다든지 하게 되면 몸 내부의 전해질의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근육 경직이고 근육의 경련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중에 수분도 보충해 주어야 되고 하는 이런 균형 유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리을 탄수화물 저장량을 낮춘다. 에너지원이 고갈이 되면, 그렇죠.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중간에 회복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도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탄수화물 저장량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정답은 바로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박출량에 관한 설명으로, 1의 박출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의 박출량, 심장이 한번 펌핑할 때 나오는 혈액의 양이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심장이 1회 수축하면서 내뿜는 혈액의 양이 바로 1회 박출량이죠. 여기에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볼까요? 심실 수축력이 증가하면 1회 박출량은 증가한다. 그렇죠. 펌핑하는 힘이 수축력이니까 펌핑하는 힘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한 번에 많은 양의 혈액을 박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요. 2번, 평균 동맥 혈압이 감소하면 1회 박출량은 증가한다. 평균 동맥 혈압. 자, 요말 여러분들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심장이 수축한 후에 나타나는 압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저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심장이 수축 후에 나타나는 압력이기 때문에 혈액이 펌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항하는 압력을 바로 후부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후부하, 즉 평균 동맥 혈압이 즉 저항이 내려가면 박출량은 당연히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동맥 혈압, 즉 혈액이 펌핑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힘의 저항 능력이 커지면, 증가가 되게 되면 이내 박출량은 거꾸로 뭐예요? 증가가 아니라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동맥 혈압은 바로 심박출량은 심장의 후부와, 즉 평균 동맥 혈압과 반비례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 회기가 감소하면 이래 박출량은 감소된다. 그렇죠. 정맥혈 회기 뭐예요? 정맥혈 회기라는 게 온몸을 돌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우리가 정맥혈 회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맥혈 회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빠져나가는 혈액량도 감소가 되겠죠. 이 말도 맞는 소리입니다. 4번 볼게요. 수축기발 용적에서 확장기발 용적을 뺀갑시다. 이것이 틀렸네요. 이것은 확장기말 용적에서 수축기말 용적을 뺀 값이죠. 확장은 뭐예요? 심장이 마른 양의 혈액을 담고 있는 상태. 수축기말의 용적은 혈액을 뿜어낸 상태. 즉 확장기말에서 수축기말을 용적을 뺀 이 부분들이 바로 1의 박출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중추신경계 기관은,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암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먼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된다. 시상은 감각을 통합하고 조절한다. 시상하부는 심박수와 심장 수축, 호흡, 소화, 체온, 식욕 및 음식 섭취를 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의 이제 중추신경계는 뭐예요? 크게 뇌와 그리고 척수까지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뇌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뇌는 가장 바깥쪽에 우리가 큰 대뇌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내부에 이런 시상과 시상하부에 해당되는 간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척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손에는 뒷부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추신경계의 이 기관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시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뭐예요? 시상은 이 뇌 가운데에서 감각 정보나 운동 정보를 어디로 보내줘요? 이 대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상하부는 요 시상 밑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그 항상성 유지, 그렇죠? 호흡, 소화, 체온 이런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 간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뭐 손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손에는 운동 근육의 조정이라든지 제어, 그리고 신체의 어떤 밸런스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척수는 뭐예요? 척수는 하나의 통로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직립 상태에서 폐 혈액간 산소 확산 능력은 안정 시와 비교하여 운동 시에 증가한다. 이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 보시면 직립 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폐와 혈액간의 산소 확산 능력이, 즉 운동을 할 때 증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직립 상태라는 것, 그리고 운동 시에 왜 증가가 되느냐? 그렇죠.
자, 일단 직립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혈액이 아래쪽으로 고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 상황이 되게 되면 혈액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운동시가 되면 왜 혈액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까요? 바로 심박출량이 증가가 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가스교환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먼저 문제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다? 심박출량의 증가. 박출량 증가. 자, 심박출량의 증가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뭘까요? 쭉 읽어보면 1번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호흡막 두께 증가.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2번 증가한 혈압으로 인한 폐 윗부분으로의 혈류량 증가.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증가한 혈압으로 인한 심박출량이 증가가 됐다. 즉 다시 말하면 혈액량이 그만큼 많이 뿜어져 나오면서 혈관에 그만큼 압력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가한 혈압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혈액들이 폐 윗부분으로 올라가면서 혈류량이 증가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폐정맥 혈액 내에 높은 산소 분압, 그리고 폐동맥 혈액 내에 높은 산소 분압. 그렇죠? 확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압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볼게요. 8번 문제. 자, 건강 체력 요소 측정으로만 나열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에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체력 요소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누죠. 건강 관련 체력 요소와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 또는 기술 관련 체력 요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건강 체력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네요. 그죠? 자, 1번 볼까요? 오래 달리기는 뭐예요?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죠? 지구력 측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심폐지구력이니까 맞고요. 생체 전기 저항 분석. 요게 뭐예요? 바로 신체 조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건강 체력 요소가 맞습니다. 2번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게 뭐예요? 뭘 측정하는 거죠? 바로 유연성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는 뭐예요?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강 체력 요소에 맞고. 3번 배근력 측정. 그렇죠. 이 배근력 측정은 근력 측정이니까 또 맞고요. 제자리 높이 뛰기 측정. 이건 뭐예요? 제자리 높이 뛰기. 이거는 바로 순발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인 뭐다? 바로 운동 기술 관련 체력이다. 그리고 4번 팔굽혀펴기 악력 측정은, 그렇죠. 팔굽혀펴기는 뭐예요? 역시 근지구력, 악력은 근력. 이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운동하는 근육으로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국소적 내인성 자율 조절 요소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소적 내인성. 국소적이라는 게 뭐예요? 국소적이란 말은 게 뭐예요? 어떤 전체 중에서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근육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내인성. 내부에서 나타나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말로 내인성이 있고 외인성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외인성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외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경 조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외인성은
뭐예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에 뭐가 있죠?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외인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 즉 근육,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내인성 조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해주시고 한번 볼게요. 자, 1번. 수소이온, 이산화탄소, 젖산 등 대사부산물.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일명 많은 그 대사부산물, 즉 피로물질들.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피로물질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러한 피로물질들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류량이 증가시킨다. 이것도 뭐예요? 내인성 맞습니다. 2번, 부신 수질로부터 분비된 카테콜라민. 자, 이 부신 수질로부터 분비된 카테콜라민 같은 경우는요, 바로 외인성, 즉 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예요? 국소적 내인성이 아니라 제가 조금 앞서서 설명드린 외인성 조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3번은 뭘까요? 혈관 벽에 작용하는 압력에 따른 근원성 반응.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근육 수축 작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혈관에 기계적인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압박이 될때 순간적으로 뭐예요? 폐색이 딱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폐색이 딱 끝날 때, 압박이 딱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반응성 충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혈류라든지 어떤 산소 부채를 제거하기 위해서 혈류량이 확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국소적 내인성. 4번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된 산화질소, 프로스타글란딘, 과분자 인극. 자, 이 산화질소, 프로스타글란딘, 과분자 인극은 뭐냐면 혈관에 직접적인 어떤 탄력성을 조절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국소적 내인성 조절 요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9번의 정답은 2번. 자, 다음은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보기에 기역과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근육 수축 과정을 나타냅니다. 근육 수축 과정. 자, 골격근막의 활동 전에는 가로세관을 타고 이동하여 근형질 세망으로부터 무엇 유리를 자극한다. 그렇죠? 그리고 유리된 무엇은 혈액 세사에 무엇에 결합하고 그리고 이 무엇은 무엇을 이동시켜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근육 수축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단위에 해당되는 게 세사죠. 필라멘트. 위에 게 액틴, 밑에 게 마이오신. 마이오신의 머리가 마이오신은 머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마이오신의 머리가 아무 때나 액틴 필라멘트에 딱 달라붙어서 작용을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근육이 우리가 수의적 우리가 의식적으로 근육 수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액틴 필라멘트에서는 하나의 막을 이렇게 형성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막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요 마이오신 머리가 아무 때나 달라붙지 못하도록 요 막을 형성합니다. 요 막이 뭐냐 하면 바로 트로포마이오신입니다. 요게. 그리고 이 트로포마이오신을 컨트롤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게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것이 트로포마이오신을 컨트롤합니다. 그럼 이 트로포닌은 언제 이 트로포마이오신을 위치를 싹 변화를 시켜서 이 마이오신 머리를 붙을 수 있게 하냐 하면 바로 칼슘이 트로포닌과 결합을 했을 때이 트로포닌은
스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를 변화를 시켜서 마이오신의 머리를 액틴과 결합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골격근막의 활동 전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이 근육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신경적 작용이. 그러면 가로생환을 타고 이동해서 근형질 세망으로부터 칼슘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된 칼슘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칼슘은 위에 있는 이 액틴세사에서 바로 트로포닌과 결합을 하고, 이 트로포닌과 결합이 된, 칼슘과 결합이 된 트로포닌은 바로 막을 형성하고 있는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를 변화를 시켜서 뭐예요? 마이오신의 머리가 액틴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형질 세망에서는 칼륨을 분비를 한다. 아, 칼륨이 아니죠. 그죠? 아, 칼슘이죠. 칼슘. 칼슘을 분비를 한다. 그리고 트로포닌, 칼슘은 트로포닌과 결합을 하고, 트로포닌은 트로포마이오신과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를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칼슘. 자, 여러분들 항상 시험 그 문제 보시면서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유사한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척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륨하고 칼슘하고 분류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트로포닌과 트로포마이오신도 뭐예요? 단어가 좀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 칼슘이다. 칼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그림은 폐활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폐용적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을에서 안정시와 비교하여 운동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운동시 변화. 그렇죠? 안정시에서 운동시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기역은 뭐고 니을은 뭐고 디귿과 리을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기역은요. 자, 기역을 보시면 그래프 가장 상단에서 그래프 하단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허파 용량, 허파 용량, 폐활량,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니은은 뭐죠? 바로 1회 호흡량입니다. 1회 호흡량. 그리고 3번은 디귿은, 이것은 기능적 장기량, 기능적 장기량. 그리고 4번은 장기량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시에 제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감각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운동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당연히 1회 호흡량이 커지겠죠. 그렇죠? 1회 호흡량이 커집니다. 그러면 1회 호흡량은 증가가 되는 것이고, 증가. 그리고 이 그래프의 넓이가 커지니까 뭐예요? 아래쪽에 있는 장기량들은 다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감소. 맞네요. 이건 맞는 답. 리을, 장기량 증가. 이건 틀린 답. 그렇죠? 1회 호흡량은 증가가 돼야 되는데 감소로 됐으니까 이것도 틀린 답. 자, 이제 1번이 문제네요. 1번. 폐활량. 폐활량. 폐활량은 증가가 될까요? 감소가 될까요?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양의 혈액이, 그러니까 혈액량이, 혈액량이 허파에, 폐에, 모세혈관으로 혈액량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럼 뭐예요? 혈액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결과적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부피는 감소가 됐겠죠. 혈액량이 증가가 된 만큼 그 혈액량에 해당되는 부피가 커진 만큼 그 반대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피는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폐활량은 약간 감소된다.
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기 중 저항성 트레이닝 후 생리적 적응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저항성 트레이닝이네요. 저항성 트레이닝.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저항성 트레이닝입니다.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 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 벌크가 커지고 커지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죠.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자, 보기 골 무기질 함량 증가 자, 우리가 저항성 운동, 즉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조골세포, 조골세포가 뭐예요? 골 조직을 형성하는 그 세포를 우리가 조골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골세포의 활동을 자극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뼈에 칼슘 유입을 촉진을 합니다. 칼슘. 칼슘이 뭐죠? 바로 무기질이죠. 칼슘이. 그렇죠? 그래서 골의 무기질 함량이 증가가 됩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맞네요. 2번, 액틴 단백질 양의 증가.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근육의 벌크는 커진다. 즉 뭐예요? 단백질의 합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원세사에 해당되는 액틴 근원세사의 단백질 양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도 맞는 답이고요. 디귿, 시냅스 소포수 감소. 시냅스 소포가 뭐예요? 신경세포의 어떤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을 저장한 것이 바로 소포수죠. 그죠? 시냅스 소포가, 그렇죠. 신경전달물질을 저장. 그렇죠. 대표적인 게 아세트콜린.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신경근 접합부,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신경근 접합부 크기 감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정답은 2번 기억과 니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중 지구성 트레이닝 후 1회 박출량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적절한 것만 나열된 것은 무엇이냐? 자, 지구성 트레이닝 유산소성 운동이죠. 그렇죠? 유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회 박출량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요인을 찾아라. 볼게요. 동일한 절대 강도 운동 시 확장기말 용적이 감소한다. 확장기말 용적이 뭐예요? 심장이, 그러니까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왔을 때 심장이 확장하면서 얼마만큼 혈액을 담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양의 혈액을 담아야지만이 박출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확장기말 용적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자, 니은 동일한 절대 강도시 수축기말 용적이 증가한다. 수축기말은 뭐예요? 혈액이 펌핑을 해서 혈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혈액의 양을 우리가 수축기말 용적이라고 하죠. 이것이 증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박출된 양은 그만큼 작다라는 의미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혈액을 많은 양의 혈액을 내보내야 되니까 내보내고 난 다음에 혈액의 용량에 해당되는 수축기말 용적이 커져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을 덜 박출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네요. 자, 그리고 운동시 동일한 절대 강도 운동시 확장기 혈액 충만 시간이 증가된다. 그렇죠. 많은 양의 혈액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만 시간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양의 혈액을 담을 수 있어서 많은 양의 혈액을 담아야지만이 뭐예요? 많은 양의 혈액을 뿜어낼 수 있다. 박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이네요. 리을 동일한 절대 강도 운동 시 심박수 감소. 당연히 심박수가 감소가 되겠죠. 한 번에 많은 양의 혈액을 뿜어내기 때문에 뭐예요? 심장이 심장의 어떤 작업 부담을 줄이게
줄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1회 박출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심박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1회 스윙을 할 때, 즉 1회 박출량이 그만큼 높아지면 뭐예요? 심장이 그만큼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더 뿜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장의 작업 부담이 줄어든다. 그것이 바로 심박수의 감소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얼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근 이열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골격근의 신장성 수축은 수축 속도가 신장성 수축이에요. 신장성 수축이 뭐죠? 신장성 수축이 늘어날 때, 근육이 늘어날 때 힘을 쓰는 것. 그렇죠? 신장성 수축은 수축 속도가 뭐 할 때 더 큰 힘이 생성된다? 바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빠를수록. 왜? 이 근육 안에는 신장성 수축은 근육 내부에 일명 점성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점성이 뭐예요? 서로 막 표현을 하자면 끈적끈적하게 해서 서로 막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런 점성,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점성 저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어떤 그러한 저항력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점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근육 속도가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쓸 때, 즉 신장성 수축을 할 때가 빠를수록 뭐예요? 더 큰 힘이 생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빠른 속도로 힘을 쓸 때 그 점성 저항 능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단축성 수축은 신장성 수축에 비해서 같은 속도에서 더 작은 힘이 생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장성 수축은요, 동일 근육과 속도가 같다 할지라도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근육에서만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조직, 뭐 건, 뭐 인대 이런 연결 조직들이 뭐예요? 같이 힘을 써주는 그런 같이 장력이 발생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단축성 수축에 비해서 같은 속도에서 운동을 할 때도 뭐예요? 신장성 수축이 더 강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 골격근에서 단축성 수축은 신장성 수축에 비해 같은 속도에서 그렇죠? 적은 힘이 생성이 된다. 신장성 수축이 더 큰 힘을 발생이 된다. 이유는 뭐다? 건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런 연결 조직, 그 근육과 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연결 조직들이 같이 힘을 써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혈액 순환 시 혈압의 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혈관은, 자, 먼저 혈액 순환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죠? 심장에서 시작해서 대동맥, 그죠? 대동맥에서 소동맥을 우리가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세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연결이 되고, 모세혈관에서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세정맥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순서는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혈압의 감소가 가장 큰 곳은 어디냐? 바로 세동맥입니다. 세동맥. 뭐냐면, 그 혈액의 흐름에서 가장 큰 혈관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저항이 뭐예요?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혈압의 감소가 가장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평균 동맥압의 70에서 80%가 바로 이 세 동맥에서 감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항이 혈액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저항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세 동맥이다. 이유는 바로 혈관의 저항이 소동맥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세동맥. 자,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스프린트 트레이닝 후 나타난 생리적 적응이 빠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이냐? 스프린트 뭐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100m 달리기 스프린트 트레이닝이죠. 그죠? 그럼 뭐야?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그럼 어떤 근육을 사용을 할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이 속근일까요? 지근일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은 속근, 느리게 지근이죠. 그래서 결국 스프린트 트레이닝은 속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속근 섬유가 비대. 그렇죠? 또 속근 섬유가 비대. 지근 섬유는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해당 과정을 통한 ATP 생산 능력이 향상이 된다. 해당 과정을 통한 ATP 생산 능력이 저하가 된다. 뭘까요? 자, 이거는 무산소성 트레이닝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대사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인원질. 그래서 ATP PC 대사. 그다음에 그것이 몇 초 만에 다 고갈되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산소성 형태의 에너지 대사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프린트 트레이닝, 즉 이런 속근 섬유가 비대할 수밖에 없는 스프린트 트레이닝 후에 나타나는 적응 능력은 바로 무산소성 해당 과정, 즉 에너지 대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과정을 통한 ATP 생산 능력이 향상된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여기는 저하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무산소성 형태의 대사,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유산소성 형태의 대사. 그리고 무산소성 능력의 에너지 대사는 뭐가 있다? 인원질 과정이 있고, 또 무산소성 해당 과정. 이두 가지는 무산소성 형태의 대사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 간 이온에 들어갈 용어가 빠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이냐? 지방의 베타산화는 중성지방으로부터 분리된 무엇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무엇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다. 자, 이게 에너지 뭐 대사 과정이죠. 요 이제 지방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러면 뭐예요?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볼게요. 베타산화는 중성지방으로부터, 중성지방이 뭐예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몸에 체내에 저장된 중성 그 지방, 체내에 저장된 것을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때면 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분해가 되어야 되냐? 중성지방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분해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유리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유리지방산. 유리지방산이, 자, 아까 문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중성지방으로부터 분리된 유리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뭘로 전환이 되느냐? 바로 아세틸조효소 A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조효소 A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크레스 사이클에서 즉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주요 연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정답은 1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 형태를, 과정을 잘
암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관 이온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이냐? 운동 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골격근으로의 혈류량은? 그리고 내장기관으로의 혈류량은? 자, 요 문제네요. 자, 교감신경이 활성화다.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상황인 거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는 부분도, 운동 자체도 뭐예요?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항상성이 깨지는 상황이니까. 자, 이럴 때 우리의 혈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즉, 자,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혈류가 어디로 주로 많이 흘러 들어가야 될까요? 뛰고, 그렇죠, 점프하고 해야 되니까 골격근으로 혈류량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골격근으로 증가. 그리고 그러면 많은 양의 혈액이 골격근으로 주로 많이 혈액이 들어가다 보니 내부에 있는, 인체 내부에 있는 내장기관의 혈류량은 어쩔 수 없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격근의 혈류량은 증가가 되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이게 부교감신경이 되게 되면 이게 반대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다. 그래서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소화가 안 되죠, 그죠?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일 경우에는 혈류가, 혈액이 근육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고 내부 장기, 즉 소화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혈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중 적절한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무엇이냐? 적절한 것. 자, 인슐린은 혈당을 증가시킨다.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탕을 먹었다, 초콜릿을 먹었다 그러면 뭐예요? 혈관 안에 당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그 혈당을 딱 잡아서 뭐예요? 조직적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죠. 즉, 혈당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에 있는 혈당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답이다. 2번, 니은,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킨다. 성장 호르몬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신체의 발육, 발달, 성장. 이것을 촉진하는 것이죠. 단백질 합성이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다. 그렇죠. 신체 발육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키면 안 되겠죠. 자, 디귿. 에리스로포이에틴은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킨다. 자, 에리스로포이에틴은 콩팥에서 분비가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뼈의 골수로 적혈구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손실을 감소시킨다. 항자 들어가면 뭐예요? 반대되는 말이죠. 이뇨를 뭐예요? 이뇨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렇죠? 이게 항이뇨 호르몬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은 뭐예요? 콩팥에서의 수분을 재흡수를 해서 이뇨, 즉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는 것. 항. 그렇죠? 항이뇨 호르몬. 결과적으로 수분 손실을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0번 볼게요. 자, 그림은 막전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리을 중 탈봉국에 해당하는 시점은 무엇이냐? 탈봉국. 극이 탈, 바뀌었다. 극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떨 때 극이 바뀔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신경에 있어서의 전이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 기억은, 요 기억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뭐예요? 안정막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기 이전에
상태, 즉 안정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안정막 전이.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자극이 딱 들어왔어요. 쫙 자극이 들어왔는데 그 자극이 너무나 자극의 정도가 너무 약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정 수준의 자극, 그것을 우리가 바로 역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딱 생겼을 때 드디어 전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역치 수준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탈붕곡입니다. 우리가 안정막 전이 있어서 신경세포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고요.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이 많고 칼륨 이온이 적고요. 안쪽에는 그 반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이 바깥쪽 플러스와 마이너스, 안쪽 마이너스 형태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바깥쪽이 마이너스 형태, 안쪽이 플러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러면서 요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탈붕극. 극이 바뀐다. 안쪽에 있는 극과 바깥쪽에 있는 극이 서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니은이 바로 탈붕극에 해당이 되고요. 어쨌든 자극을 받아서 탈붕극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신경 자극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야, 자극이 딱 끝났어요. 자극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디귿, 바로 재붕극이라고 합니다. 재붕극. 원래 상태로, 안정시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이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안정시에는 마이너스 70 밀리볼트가 이게 안정시 상태의 전이 수준인데, 이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가 생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과붕곡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붕곡 상태. 그래서 리얼은 과붕곡 상태.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번은 아무런 자극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 해당되는 안정, 뭐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안정막전이라고 합니다. 안정막전. 그러다가 자극이 들어오고 일정 수준, 즉 역지 수준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탈붕곡이 일어나고, 그 자극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형상을 재붕곡이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원래 안정막보다 전압이 더 음성으로 되는 그런 형태를 바로 우리가 과붕곡, 리얼 과붕곡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 2번이 니은이 바로 탈붕곡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운동생리학 기출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